2016년 8월 16일 박병준의 뜬금없이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추억이 이리 많을까 넌 대체 뭐 할까 아직 난 이래 돌아올까 봐 나 절대 이런 애 아닙니다 아직도 못 깬 거죠 미친 거죠 우린 끝인가요? 나 혼자 웃고 울고불고 Time is over 대체 내게 날 오늘도 난 눈물로 지새 말의 손값 이제와 혼자 Me now Oh me now 또 나 혼자 울고불고 했어 이별을 기다렸어 오늘도 잠 못 자 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뜬금없이 방송하는 뜬금없이 방송 박병준의 뜬금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스타의 나 혼자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려봤는데요. 이 방송 저 혼자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시스타의 나 혼자 들려드려봤습니다. 제가 전에 공약을 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방송을 제가 이제 약간 좀 깜짝 놀랄 만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오늘 말고 좀 더 파격적인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냥 맛배기고요. 오늘 조만간에 여러분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걸 보고 저런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광고가 없네요. 네,
그냥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만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냐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거 마이크 왔어, 마이크 준비됐습니다,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자, 요게 보이시죠? 빨간 거, 이게 온 에어입니다. 요거 이제 거금 들여서 마이크 샀어요. 예, 요거, 이게 온 에어입니다. 그래서 요게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꺼지면 이런 겁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대로 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좀 준비했는데요. 요 마이크가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제 얼굴이 가려집니다. 진짜요? 볼래요? 제 얼굴이 가려집니다. 보세요. 안 가려지는군요. 아까 가려졌는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단점이 있어요. 이 마이크가 단점이 뭐냐면, 네, 이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불이 들어와 있는데, 불을 꺼도 말이 들립니다. 네. 불을 꺼도 말이 들려요. 네.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 마이크를 샀는데,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방송을 하려고 마이크를 샀는데, 이게 마이크 안 돼. 예, 마이크가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돼. 안 되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히 화면도 가리고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돼도 괜히 이렇게 들고 괜히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 돼. 이게 그래서 PC로는 되는데 핸드폰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없는 게 자 보세요. 익스나 없으나 키나 안키나 똑같다는 거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낫네요.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누구 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 선생님, 네, 저희 영원한 저희 정신적 지주가 되고 싶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강민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함정균 마술사님 반갑습니다. 12시에 매직 라이브 쇼 방송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성모님 반갑습니다. 이현우님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은규님 반갑습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민님, 네, 우리 무민이, 우리 강민님은 무민이, 예, 무민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무민이에요. 무민. 제가 방송하는 곳에는 무민, 부산에는 강민.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 무민이 친구와 함께하는 네, 우리 마스코트인 무민이, 네, 무민이를 이렇게 뒀더니 네, 자꾸 화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무민이를 이렇게 보이는 곳에 모셔뒀습니다. 여기 상석이에요, 상석. 여기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상석입니다, 상석. 그래서 무민이 이렇게 두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랜만이죠. 예, 한 3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는 일단 쉬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예, 일단 방송하고 있는 박병준의 뜬금없이 예, 방송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방송을 쉰 건 아니에요. 방송을 쉰 건 아니고 사실은 어제도 시험 방송을 했었습니다. 일요일 날에도 시험 방송을 했었어요. 뭐였냐면 그거는 이제 좀 마이크도 되고 네, 요거 이제 그 PC로 하면 되거든요. 예, 켜나 안 켜나 똑같지만 PC로 하면 됩니다. PC로 하면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PC에 연결을 해서 시험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갖춰진 곳에서 시험 방송을 좀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아무도 안 들어와요. 이 방송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페이스북은 이미 이제 친구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가도든 아니면 그냥 찾아오시든 이렇게 알림이든 들어오시는데. 일단 제가 페이지를 갖고 있는 가치조각가라는 페이지에는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을 시도했었을 때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시험 삼아서 유튜브 방송을 좀 시험 삼아 해봤거든요. 이 유튜브 방송은 링크만 걸면 되기 때문에 그 링크에 따라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인들한테 이제 좀 뿌리고 해서 시험 삼아 방송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거기서 느꼈죠. 아, 페이스북 방송이 정말 대단한 방송이구나. 왜냐하면 이 방송을 할 때 이 친구들이 없잖아요. 친구들이 없으면 방송하는 게 마치 벽 보고 방송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막 떠드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예, 막 떠들고 막 별 뭐 쇼를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얘기하다 그벽 보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이 짓을 꼭 해야 되냐 막 이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 페이스북에 지금 8분, 7분 오시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런 방송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 몇 가지 이제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어제 이제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뭐였냐면 하나는 그냥 뮤직토크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불통 방송, 그러니까 이 음악을 계속 틀면서 저 혼자 막 떠드는 걸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진지하게. 여기는 뜬금없이잖아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하고 있지만, 거기는 좀 진지하게 좀 뭔가 정보가 되는 어떤 공부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역시 아무도 안 들어와서 벽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진짜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이 방송 보시면 어떤 분들은 진짜 사람이 없으면 막 꿋꿋이 합니다. 막 사람이 없어도. 예. 뭐 그런 분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막 그 사람하고 막 소통하고 그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지인들 중에 두 명이 딱 들어왔었어요. 구글 방송을 이제 구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달아주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면 뭐 재밌어요. 뭐 크크크 뭐 크크크 이 하나가 정말 힘이 되는데 크크크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눈만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아니 이 사람들은 말도 없이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막 눈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떠 있는데 아무 댓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런 느낌이 듭니다. 요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얘기를 막 하려고 그래도 아니 뭐 대화가 돼야죠. 그러다가 막 얘기하다가 그래 두 명이니까 얘기하면 좀 뭔가 통하겠지. 얘기라도 뭐 말이라도 좀 들어주는구나 해서 막 얘기를 해요. 막 그래가지고 뭐 어제 제가 뭐 캐리비안 베이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줄어들잖아요. 한 명이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캐리비안인데 뭐 캐리비안 뭐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캐리비안 좋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명이 딱 늘잖아요. 두 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캐리비안을 갔더니 제가 이 안경을 안 가지고 갔지 않겠어요. 이게 이 사람 한 명의 이 일희일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의 일희. 그렇지 무미나. 자 어쨌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진짜 한 명 한 명이 정말 정말 소중하다.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 한 명이 사랑합니다. 지금은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강민님, 네, 김예호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선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함종기 선생님, 김영기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강민 선생님,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 그렇죠. 막 그 이 여섯 명인데 뭐 댓글을 안 달아줘도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이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런 뭐 생각이 들고 사실은 방송이 참 재밌게 하긴 하지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 실수를 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마실수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이제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해요. 소심. 네, 트리플 A형 소심 극소심형. 나는 트리플 A, 청와대는 트러플 구이. 어쨌든 잠깐 정치적 발언 잠깐 해봤습니다. 자, 김예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고주현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원이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진짜 이 숫자가 정말 굉장히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돼요. 지금 페이스북 방송에서도 이게 막 여섯 명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제가 뭐 좀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 쭉 줄어들잖아요. 갑자기 뭐 여덟 명까지 오르면 갑자기 제 기분도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 세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 방송을 끝까지 청취해 주시는 분한테 진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광고 하나 드리자면 12시에 함정준 마스터님의 방송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알림창이 있습니다. 알림창. 예, 알림창으로 알림창을 좀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알림창 그리고 친구 초대해 주세요. 친구 초대. 네, 친구 여러분 친구 있잖아요. 친구 있잖아요. 친구 있으면 친구를 좀 초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같이 보는 방송. 같이 보는 방송 진짜. 지금 여기 다섯 명인데 진짜 10명은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와, 엊그제 방송을 잠깐 봤는데 이 한설이 마술사. 한설이 마술사 보니까 50명이 막 50명이 막 댓글 막 와, 진짜 그 정도는 아니지만 10명이라도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방송 여러분들 좀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방송을 올려 놓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버튼 하나 공유. 공유. 예, 네, 공유. 공유 좋아하시죠? 전두현하고 같이 나왔는데.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공유. 예, 네, 그래서 공유 좀 해 주시면 제가 공유가 됩니다. 이거 괜찮네요. 네.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공유가 됩니다. 야, 요거 괜찮네. 요거 한번 밀어봐야겠네요. 요거. 캠페인. 네. 페이스북 캠페인. 여러분들이 공유하면 제가 공유가 됩니다. 야, 요거 괜찮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공유로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여러분들, 조선아 선생님, 네, 아재 개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민 선생님, 네, 나만 알고 싶은 마술사,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만 알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참 모르겠어요. 네, 저도 알고 싶은, 네, 마술사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말복 특집입니다. 말복 특집. 여러분들, 말복, 네, 함정규현 선생님, 인원에 연연하지 마. 그럼 오래 못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연보다 인연에 연연합니다. 여러분들 인연은 소중하니까요. 저도 소중하니까요. 네. 자, 그 친구 초대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 보시면 글쓰기를 버튼을 딱 눌러보시면 이제 누르는 게 있죠. 좋아요 막 누르고 표정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 버튼에 친구 초대하는 게 있습니다. 친구 초대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 초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를 초대를 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가능하면 좀 여자분들로 좀 초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원에 연연하지 않지만 인연에는 연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연을 만들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예, 그런 방송을 하고 싶기 때문에 친구 초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희님 반갑습니다. 최선희님 네, 다 끝나가네 아쉽 네 그래서 최선희님을 위해서 끝내지 않고 조금 더 길게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복 특집. 오늘의 컨셉은 목도리 컨셉이 아니고요. 오늘은 엘라강스하게 우리 김봉남 선생님의 엘라강스한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엘라강스를 한 말복 방송입니다. 오늘 특집 말복 특집입니다. 자, 오늘 말복인데 여러분들은 말복에 좀 음식 좀 드셨습니까? 예, 어떤 음식들을 드셨어요? 뭐 말복에는 뭐 닭이 뭐 최고죠, 최고. 근데 사실은 말복 때니까 이제 뭐 초복 중복 때는 이제 막 더워질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막 뭐 치킨이라도 이제 뭐 좀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복이 되니까 뭐 굳이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예, 말복이라서 꼭 예, 말복이랑 뭐 이렇게 챙겨 먹는 이런 것보다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챙겨 드시는 것도 참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이 말복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덥지만 그래도 이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이제 외부를 나갔다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날이 많이 덥잖아요.
날이 많이 덥잖아요. 근데 이 앞으로의 이 날씨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이라는 게 이제 거의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시원한 반면에 그 열기를 밖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실내는 시원하지만 밖에는 더 더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간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고정욱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고정욱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일당은 벌었나요? 네, 오늘 프로포즈 행사를 해서 일당 벌었습니다. 오늘 제 프로포즈 행사 하고 왔다 그랬더니 뭐 다른 분들이 프로포즈 하고 왔냐고 오해를 하시는데 프로포즈를 한게 아니고 이제 돈 벌러 일하고 온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젤라 선생님 반갑습니다. 강젤라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날씨가 진짜 안에는 점점 시원해지고 밖에는 점점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영화가 진짜 현실이 될것 같아요. 뭐냐면 진짜 땅에 어떤 영화들 보면 이제 땅 속에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리고 밖에는 막 완전히 난리가 나고 그래서 땅 속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더위를 피해서 이땅 속에 집을 짓고서는 정말 사람들이 진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진짜 그 안에 모든 걸 갖춰놓고 이 햇빛을 피해서 위에는 그래서 완전히 사막이 되는 거죠. 사막이 되고 밑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막 그런 시대가 이제 진짜 한 몇백 년 후에는 진짜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는 시원한데 그 열기를 계속 바깥으로 계속 뿜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는 덥고 안에는 시원하고 진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뭐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제 방에는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는 있는데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이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에어컨 없이 살아보자. 그렇게 이제 저라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에어컨 협찬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혹시 집에 남는 에어컨이 있으시면 에어컨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집에 에어컨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려봤습니다. 지금은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수키님 반갑습니다. 박수키님. 네, 오늘도 역시 들어와 주신 우리 박수키님 반갑습니다. 진짜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돼요. 힘이 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물풍선이 없다는 거. 물풍선이 아니죠. 별풍선이 없다는 거. 이 별풍선 막 쏴줘야 돈이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하지만 돈 없이도 꿋꿋이 하는 그런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을 방송 이제 지금 16일 차인데요. 여러분들 요 방송 알림창 설정해 주시고요. 친구들 좀 초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보시면 제가 이 방송을 놓으면 공유하기를 좀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는 방송 같이 만들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뭔가 좀, 와이파이가 약간 문제가 있는지 버벅대는데, 지금 약간 버벅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뜬금없이 하는 방송, 박병준의 뜬금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네. 예, 좋아요. 좋아요 풍선으로 대신 해주시겠다. 그래요. 좋아요 풍선, 뭐, 눌러주시면, 그걸로 일단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정기 마사님 말씀하셨듯이, 2년에 연연, 아니, 2년이래. 인년. 예. 인원. 인원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리고 별풍선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엔, 내 방엔 에어컨이 없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도 안 되고 이거 마이크 뭐 이거 진짜 마이크 안 되고 진짜 아네 어쨌든 마이크랑 싸우는 방송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 김승옥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승옥 선생님은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계시죠. 인라인 스케이트의 대가이십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와 또 마술 또 웃음 또 웃음이 뭐죠? 레크레이션도 하시는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신데
아, 진짜 인라인 스케이트 하시면 진짜 놀래요. 이 김수성 선생님은 진짜 인라인 스케이트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질 때마다 인라.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요거 준비한 음악 하나 틀어야 되겠죠? 음악도 안 돼, 음악도 안 돼. 이 치자. 아, 이제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마술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한 마술인데요. 이 마술은 이 팔러라고 장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보여주는 마술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음악을 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술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품, 이 제가 스카프를 두른 이유는 오늘 마술의 소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간단하게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봉투가 있고요. 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이 있습니다. 손수건, 빨간색 손수건. 빨간색 손수건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손수건 두 장, 그리고 파란색 손수건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뭐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직접 이렇게 말이나 아니면 손짓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뭐냐면 마술을 할때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제 신호에 따라서. 그러면 오늘 엄청난 마술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봉투랑 로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프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로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빨간색 두 장, 그리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자, 뭐냐? 자, 일단 로프를 종이 봉투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손수건을 이 안에다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또 파란색도 같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제가 봉투 안에다 이렇게 흔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흔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 신호를 줄게요. 신호를 주고요. 그다음에, 자, 박수 한 번, 시작! 박수를 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뭐냐면, 이 안에서, 로프가, 손수건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손수건이 묶여서 나오는 놀라운 마술입니다. 이야! 브라보! 와우!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뭐라고요? 아, 이 안에 뭐가 있냐고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 오늘은 망했네요. 네, 오늘은 좀 이만큼 마술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들한테 마술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은 이 실수 하나에 얼마나 상처를 받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소심한 트리플 A 형이라고, 청와대에는 트러플을 먹지만 저는 트리플 A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래도 꿋꿋이 마술을 그래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술사니까요. 제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자, 어떤 거냐면 아주 간단한 마술이에요. 사실은 이 종이봉투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진짜 안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로프에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두 장의 두 개의 로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몇 번이죠?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란색이 몇 번에 있는지만 1, 2, 3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를 요 안에다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대로 집어넣고요. 자,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수리수리 마술. 자, 박수 한번 시작.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뭐, 자, 보세요. 제가 신호를 주면 놀랍게도 다시 로프는 순서가 바뀝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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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와. 대단합니다. 와. 엄청납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예. 감사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만 놀라요. 네. 하지만 사실은 요거 마술은 초보자들이나 하는 마술입니다. 예? 초보자들은 마술을 한 번밖에 안 해요. 하지만 저는 프로 마술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요. 초보자 아니고 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로프의 손수건을 다시 원 상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다시 그대로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1, 2, 3번에 있습니다. 3번. 3번에 다시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시작. 자, 박수를 치면 놀랍게도 잠깐만요. 제가 찾아봐야겠어요. 자, 잘 놀랍게도 로프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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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악을 하나 틀어야겠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프로도 아마추어도 아닌 더 특급 초특급 마술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놀라운 마술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로프를 집어넣고요. 다시 사실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고요. 신호 겁나 시간 때우기 감사합니다. 네, 겁나 시간 때우기 감사합니다. 자,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시간 때우기. 원래 팔로 하면 진짜 재밌어요, 이게. 지금 방송이니까 지금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로프를 꺼내주면 사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사실은 저는 초특급 마술사이기 때문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링. 사실은 순식간에 로프는 손수건이 가운데로 이동하는 마술입니다. 이야! 요때 음악이 없네. 요때 좀 신기한 좀 요때 빰빠밤 빰빰빰빰빠라밤. 네,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빰빠밤. 네, 다음엔 좀 이런 거 좀 준비해야 되겠군요. 자, 감사합니다. 이야! 네, 박수 주세요. 박수. 예, 박수. 감사합니다. 원래 팔로우로 하면은 더 재밌어요. 예, 원래 팔로우로 했을 때 이 사람들 모아놓고 하면, 예, 좀 능청맞게 합니다. 능청맞게 하는데, 방송이니까 뭐 반응도 좀 늦어요. 댓글이 나중에 오니까, 한 10초 정도 뒤에 오니까, 막 오는 게 아니고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딱 끝날 때쯤 되면, 그때 오니까, 예, 그런 방송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 박병주의 뜬금없이 보고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술 방송인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요 방송은 뜬금없이 진행이 되는 방송인데 이 마술을 주로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네, 마술을 주로 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재주가 없고 말주변이 없고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마술로 때우는 겁니다. 말을 못해, 말을. 말을 하란 말이야, 말을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진짜. 얼마나 진짜 내성적인지 말도 못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술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술을 마술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마술이 이제 아이템이 점점 떨어져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할 마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술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말 주변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술 안 해요? 이러시는 것보다는 저를 봐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계시는 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오시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함정균 마술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 준비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또 시간 내서 방송을 또 들어주시니까 제가 몸줄 바를 모르겠습니다. 함정균 마술사님 요즘은 이제 정보를 줄 수 있는 책을 이제 읽어주시면서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시죠. 아, 진짜 이 방송 진짜 들으면 진짜 잠이 솔솔 옵니다. 아, 농담이고요. 이 방송을 계속 들으면 정보와 함께 유익하면서 잠이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잠이 온다라기보다 이 책을 읽어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조만간에 이 함정인 마술사님의 책을 읽어주는 남자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는 책 읽는 남자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이란 무엇인지 또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송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균형 삐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지금 홍보하잖아요, 홍보. 함정균 마술사님, 사랑해요. I love you so much. 네. 자, 우리 박숙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선희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젤라님, 반갑습니다. 우리 고찬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회국님, 서프라이즈. 네, 진짜, 류회국님은 진짜 고마운 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방송 안 하냐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라고. 난 나쁜 남자니까. 나는 뜬금없이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안 알려줌. 네. 하지만 11시에 방송을 하려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정균이 형 그리고 우리 그 갑자기 저기 또 방송이 하나 있는데 우리 판페라쇼 김상혁 대표님 김상혁 대표님 얼마 전에 새벽 방송에 쿠폰을 쏘셨더라고요. 와, 진짜 부럽습니다. 네, 쿠폰도 쏘시고 나날이 발전하는 그리고 공유의 기부 기부를 하고 계신 우리 김상혁 대표님 방송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종철 대표님도 방송하고 계시죠. 태호 라이브 쇼.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사실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별풍선 뭐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뭐 크크크 한 번만 눌러주셔도 이게 내가 진짜 먹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알림창 알림하고 그 다음에 댓글에 오른쪽 보시면 친구 초대가 있을 거예요. 친구 초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는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조만간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주 안에 할 겁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파격적인 오프닝. 오늘의 그 나 혼자 시스타의 나 혼자는 약과. 네. 저도 지금 제가 하면서 이걸 해야 될까 말까 이 오프닝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오프닝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면 청취율이 떨어져 나갈 거 예상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끔찍한 오프닝 방송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번 주에 됩니다. 요번 주에 네, 방송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십시오.
공유하기, 공유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듣기로는 이제 8월 말 정도면 날씨가 이제 많이 꺾인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네, 날씨가 더운데 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날이 많이 덥습니다. 이제 불면증이 더워서 잠 못 주무신 분들 참 많지요. 불면증 이겨낼 수 있게 열대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슬기로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늘가 예 노래가 끝났습니다. 예 노래가 끝났군요. 아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노래가 갑자기 당황 속에 갑자기 끝나가지고 예예 예. 바늘 같은 걱정을 베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시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노래는 또 나오는군요. 딴 노래 틀어야지. 자,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 한 곡 틀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요. 오늘은 달달하게 오직 너뿐인 오직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너만을 그리워한 오직 너뿐인 나를 기억해줘. 자, 그러면 이만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더위에 우리 몸 건강히 하시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몇 시? 박평준의 뜬금없이 고맙습니다.